오늘 아침에 말이야, 갑자기 민영이니까 솔로주의를 선포를 한 거예요. 폭탄 선언을.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 그 말을 대답을 받아낼래 했더니 이놈 자식이 카메라를 켰다고 말 못하게 아까 제 입을 틀어막았잖아요. 민영 아빠한테는 민영이가 늦둥이라서 민영이 아빠가 항상 뭐라 했냐면 민영이는 20대에 무조건 일찍 장가 보내서 애 며칠 날 거야. 애 처음에는 한 셋이라 했지. 하나 응. 내가 이제 키웠지. 아빠가 계속 바람 불어줘서 키워가지고 다섯을 낳는다는 게 최종 목표로 끝났어요. 다섯까지 합의를 본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솔로선언 폭탄 선언을 했고 더군다나 음력설 전날 아침에 그러면서 성격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를 안 낳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고 보니까 근데 지금 아빠 말 들어보니까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성격이랑 관련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정말 익숙한 얘기인 게 왜냐면 저희 세대끼리는 이 얘기를 항상 해요. 이런 얘기는 20, 30대에서는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저는 놀랐던 거는 이게 10대에서 벌써 이게 생각이 되는구나. 그게 놀라운 거지. 이 얘기 자체는 20, 30대는 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구닥다리는 거구나. 10년 전에 원래 한국에서 생각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이미 20, 30대는 이제 이러면 이제 한국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세대가 또 지나는 거잖아요. 제 세대가. 그러면은 와,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왜 결혼을 안 하거나 애를 안 낳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나 자신 하나도 케어하기가 힘든데 혼자 살기 내가 힘든 어떻게 거니까. 또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20, 30대가 내가 내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막 우리 저 정말 애기 낳고 싶으니까 뭐 돈 좀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왜냐면은 아 모르겠고 근데 또 저기 더 이상한 거 준다네? 그냥 뭐 약간 되게 먼 나라 이야기인 거지. 정책은 엄청 열심히 했어. 야 우리 이거 준대. 근데 얘네 입에서 이상한 거 준다네 라는 소리가 이거 정치인들이 들어야 되는 거야. 아 준다는데 모르겠고 우리 그냥 놀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어디 여행 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내 우리 엔트맨은 이제 TV로 그 집 팔아서 여행 간다는 애들 내 네. 이해가 안 됐어.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진짜 내 아들 입에서까지 저런 얘기를 들을 줄은 내가 상상을 못했어. 그러니까 엔트맨은 오늘 아침에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아빠가 얼굴이 확 낯빛이 달라지더라고. 진짜로 오늘 아침에 바락 소리 질렀어. 그 둘 다 말하다 딱 중단이 된 거야. 근데 가만히 하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 이 문제 화제거리를 끌어올려야 되겠더라고. 근데 저는 어저께 내 말 못하고 입을 틀어막지 하니까 결국은 아들이 잠깐 도피한 사이에 아빠를 끌어들였는데 와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네. 우리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래 살아야 80, 90인데 점점 이제 수명도 길어지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그러면 뭐 100세 이상 뭐 120세에서 살 수 있고 그러면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도 살 일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사회에서는 늙었다고 이때까지만 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 도태자식이 한단 말이야. 그 제2의 제3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텀이 길어졌으니까 이제 인생을 꾸리는 방법도 이제 새롭게 이제 좀 대두가 되고 거기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잘 대처를 하면 인생은 나름대로 멋있게 뭐 이렇게 좀 누리면서 재밌게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좀 못하고 그러면 건강도 안 좋지 경제도 상황도 안 좋지 삶이 안 좋으면 그냥 시간에 질질질질 끌려서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두 가지로 분류됐었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이제 커질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이제 점점 커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금 그런 나라 민영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네. 지금 애들 좀 중요한 거냐면 이제 민영이가 조금 이제 성인이 30대 되면은 그 노인 이제 엄청나게 역피라미드 구조를 떠받들어야 하는 그 구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역피라미. 오, 네, 그게 표현이 딱 좋네.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중년이 그 다음에 노인이 되고 이제 세대가 바뀌는데 인구 구조가 너무 역피라미드니까 지금보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고 더 심해. 네, 그 요양이나 그런 걸 다 부양해야 되는 세대가 오는데 이제 그게 지금
그 다음에 엄청난 위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런 지금의 청년들하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기우고 싶을 걸, 당신들이 그만과 또 앉기 싫으면 당신들 자신을 낳아. 근데 그게 안 먹혀요. 그게 안 먹히고 저는 그 얘기 들어서 당신의 주장이 그거 안 먹혀. 이거는 육공세대의 육공세대 안 먹혀. 일단 맞아 공감해. 나 인구가 인구가 절벽이 되면 안 되고 인구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되니까, 이걸 야 이 재밌다. 잠깐만 재밌다. 여기에 지금 10대 있지, 30대 있지, 40대 있지, 60대 있는데 이 세대 갈등 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네. 아까 정부의 그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에 저출산 대책에 엄청나게 세금을 썼다고 들었어요. 그 엄청난 액수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딱 저희 세대는 전혀 그게 체감이 전혀 안 돼요. 나도 그러면은 뭘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왜냐면은 저희는 그거에 막 아 뭐 좀 애를 낳아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 정책의 수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부가 과연 앞으로도 그 돈을 세금을 많이 해서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정책을 절대 못할 것 같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20, 30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세대가 완전 다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만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 20, 30대가 겪고 온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정책을 만들 거고. 그러니까 저 동떨어진 정책. 네,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애를 안 낳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다들 이제 생각을 뭔가 깨우치는 순간 더 이상 애를 낳아라가 전혀 안 먹힐 거고, 저는 그래서 굳어졌다. 네, 네. 이제는 아 얘 안 나도 결혼해도 그냥 부부끼리 뭐 재밌게 하면 되지, 이런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한 이상 그런 또 교육 같은 거 전혀 안 먹힐 거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어쨌든 역 피라미드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저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심각하지. 네, 일본이 저희보다 더 맨날 빠른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이 세계에서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그 경제 구조를 어떻게 풀고 나아가야 되나, 그 이제 문제가 주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럼 이제 애를 낳아라가 아니라 그 세금 더워서 그럼 노인들 뭐 예를 들어 치매 인구가 엄청 많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시스템을 잘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안 내고도 잘 케어를 정부 쪽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좀 정책을 바꿔야 이제 바꾸면서 이 젊은 세대한테 부담 줄여야지. 우리한테 막 애를 낳아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뭐 노동자, 그러니까 뭐 막 농촌에서 애 많이 낳잖아요. 이쁜 뭐 하려고 그런 거는 아직 안 먹힌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듣고 보니까 이 말이, 당신들 이거 수긍해야 돼. 이 말이 왜 일리가 있냐면 결국은 지금의 세대는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솔로주의를 말하는 것 문제 자체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부담 때문에 결국은 스톱이 된 거잖아. 그러면 정부는 지금 말한 거 총정리하면 정부는 그러면 이러한 젊은 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걸로 정책이 나가야 오히려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풀리면서 아 우리 부담이 적어지네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출산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이 말인 거죠. 우리한테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소름이 돋네. 세대 간에 지금 차이가 있는데 그 기성세대에서 이제 그거를 코다리 집에서 이런 대화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얘기 끊지 말라. 알았어 안 끊을게. 아바이 형기 아바이 지금 열받았어. 서로 세대 간의 단절이 심해. 그 서로 이렇게 좀 소통하는 게 좀 교육이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노인네들 얘기가 어르신 얘기를 많이 들었어. 듣고서 참조하고, 그래도 노인네들 얘기한다 지혜가 있고 현명하니까 듣고서 참조하고, 지금은 노인네들이 뭘 알아, 구닥다리. 그리고 생각도 이제 정말 꼰대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바이도 꼰대야. 그래서 내 얘기 잘 들어봐. 이 사람도 끊지 말라 그냥. 알았어. 지금 끊지 말라 그러면서.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노인네는 노인네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생각이 있어. 그러면 서로 간에 연결해서 그 소통이 문화가 되든 체제가 됐든 여튼 소통 수단이 좀 많이 없어. 없다 보니까는 말씀하세요. 아 좀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이거를 좀 진지하게 그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환되고 해서 이렇게 좀
사회가 스스로 이렇게 자리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야. 봐야 할 일인데. 할 일인데 할 사람이 없다는 게. 할 사람 없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게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서 뭐 전체적인 이제 그 뭐야 그 조성을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그 어떤 그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사자들 지금 당장 20, 30대에서 결혼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랬는데 당장 문제가 직장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또 결혼하고 나서 출산 문제라든지 그것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일자리인데 일자리 창출을 엄청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 창출 또 결혼 문제 그거를 이제까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출산을 항상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그 도대체 그 돈이 어디 들어갔냐 나도 그거 궁금해요 진짜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갔지? 뭐에 썼지? 이제 그랬는데 차라리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차라리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뭐 5천만 원 그 중에 또 그래서 또 몇 년 안에 애를 낳았다 그럼 또 3천만 원 또 났다 그럼 또 3천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차라리 낫지 않냐 그래서 눈을 보이게 그리고 확실하게 할 때마다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 이제 유아 교육 또 뭐 그 교육 문제도 정부에서 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도 좀 많이 이렇게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근데 그 얘기 들어도 저는 아 공감이 안 되지 애를 낳아야겠다 생각이 안 드는 게 맞아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지금 왜? 제 또 저 그런 결혼, 출산, 육아랑 관련없이 제 어떤 커리어가 또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그거 그게 없으면 저는 더 커리어적으로 그거 더 큰 뭔가 성공이나 좀 더 큰 돈을 뭐 내가 원하는 걸 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비교위가 있다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 커리어적으로 생각할 것도 엄청 많은데 근데 이거와 정말 같이 갈 수 없는 또 다른 엄청난 이 세상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야 확실히 이게 무슨 갈라지냐, 그치? 아예 안 들려요. 나도 지금 안 들려. 전화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정책을 하는 맞아, 맞아. 그래서 뉴스 볼 때 몸을 해준다고 뭐 결혼하면 얼마 해주는데 뭐, 저 왜 해? 지금 이 아와이가 이제 금방 우리가 한 소리를 듣고 아, 정치가 바뀌어야 돼. 이러면서 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다시 그대로 하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치? 네. 지금 맞아요. 내 말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바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계속 물을 갖다 들여서 지금 말을 끊으려고 하는데 아바이는 말 끊지 말라! 뭐 이러고 통제로 하는데 안 끊을 수가 있냐고 뭐, 딜 들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지금 내가 내가 40대인데도 지금 공감을 하거든. 왜 공감을 하냐. 첫째, 지금까지 앞에서 한 얘기를 지금 또 다시 반복하게 만들어. 부담을 주지 말라니까 왜 계속 돈을 주겠으니까 또 하라 이런 식으로 결론은 마지막에 코너가 쪽으로 돌아가는데 역피라미드라는 말은 난 지금 제일 많이 공감을 하거든. 역피라미드라는 거는 얘네가 감당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얘네한테 떠받들어진 거야. 이거를 그 역피라미드의 이 선에서 이 중간을 뚝 잘라주지 않으면 이 세대는 자기네가 모든 걸 그거 감당해야 된다 부담감을 안고 있어. 그런데 출산하면 돈을 준다 그 문제 둘째 치고 첫째로 이 문제에서 출산 문제를 가장 하려면 지금 요즘 연예계에서 가장 많이 뜨는 게 뭐야 뭐 동상이몽이라든가 아내의 맛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왜 또 한참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출산한다부터 집에서 애를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게 뜬단 말이야. 그럼 그걸 보는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뭐겠어.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맞지? 그건 공감하지.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얘가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럼 내 말 들어봐. 같은 말을 뭘 하고 있냐. 나 자신을 잃을까봐. 나 자신을 잃을까봐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출산을 한다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육아 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학교 부담이라거나 사교육 자체를 딱 끊어버려야 돼. 응? 학교 문제라던가 이런 어린이집 이러한 문제 나부터도 지금 그게 공감이 돼서 내가 뭘 하고파도 지금 민영이 때문에 못하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공감하는데 남자들의 머리하고 여자들의 머리가 이게 분리가 되는 거야.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이걸 남녀 문제로 갈라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절대로 아니거든. 여자가 공감을 해줘야 아이 출산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면 첫째로 제일 먼저 여기서 그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거 이자 말을 맞더나 노인들 시스템 문제를 완전히 젊은 세대 부모 자녀 간에도 이걸 분리를 시켜놔야 돼. 맞아요.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내가 뭔가는 잘해서 우리 부모 너무 내가 덜 봐줘야지 라는 부담감부터 국가가 덜어주게 해줘야 돼. 첫째로 그 문제. 둘째, 아이를 출산한다면 어쩔 것이냐. 넌 너 하던 일 그냥 해 라고 아이를 국가의 시스템에서 양육시키는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말한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 그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거든. 아, 내가 그랬잖아. 교육은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아, 돈 준다고 계속 하잖아. 그 국가에서 해준다는 그 아이 영육 문제가 간단히 우리 민영이 시스템 하나만 놓고 보자. 민영이 때가 내가 왜 취직하고 싶어도 못했냐. 첫째로 민영이를 임신 출산을 하고도 바로 일을 나가자니까 첫째로 내가 면접을 봐야 돼. 근데 이제 돌도 안 된 애기를 잔등에다 얻고 면접 다니는 놈이 어디 있니? 없지. 출산하고 난 정말로 바로 일하고 싶었는데 그 기간이 그래서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 거야. 그나마도 나보고 도깨비래. 10달 때는 애를 어린이집에 내 팽개치고 나는 일주일 동안 통일교육원 가서 강의 교육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무작정 사회활동을 시작했거든. 그때부터 얘를 어린이집에 내보냈거든. 왜냐면 더 지체하면 나도 아무것도 못하겠고 똑같은 마음이었어. 한국 와서 나는 북한에서 군생활밖에 못했던 사람인데 한국 와서 나는 나를 찾고 싶었어. 근데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애기가 생겼고 우리 가정이 생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애기가 나한테 소중하지 않냐? 너무 소중하거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필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집에서 애기 엄마로 있으면서 내가 취직을 하려 보니까 이제 말하는 문제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난 지금 그 말을 공감하는데 이 사람은 공감 못하다. 똑같이 지금 같이 겪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사회적인 문제에서 남자가 공감하는 거하고 여자가 공감하는 게 다른데 이거를 그냥 다 싸잡아서 완전히 이런 걸로 해서 뭐 정책이 좋다 뭐 출산하면 뭘 주겠다 이랬는데 야 출산하면 돈 준다는데 왜 안 해? 야 출산하면 3천만 원만 드냐고. 아니잖아. 애 하나 키우는데 북한말 맞다는 어망공수에 든다는데 어? 얘 애 하나를 키우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왜냐면 지금 아내의 맛이나 그 있잖아 동상이몽이나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 계속 요즘 나오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왜 인기 있냐. 그걸 가장 많이 보는 세대가 누구냐. 2030 세대거든. 40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는 이유가 뭐냐.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거든. 나는 정치인들이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줘야 돼. 원래 활동을 하던 사람이 출산을 한다면 깔끔하게 누구의 부담도 없이 경제적 부담도 없이 아이 문제를 그 대신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민영이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에 와. 세상에 그럼 회사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럼 엄마들 입장에서 봐. 얘 그때 내 방송 나올 때도 제일 빨리 맡길 수 있는 게 7시 40분이래. 근데 이게 얘가 4살 때까지는 가정용 어린이집에 있었고 5살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제 조금 큰 어린이집에 있었거든. 근데 그 가정용 어린이집을 내가 왜 그때 그 먼 데까지 갔냐면 우리 바로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큰 어린이집이 두 개씩이나 세 개씩이나 많아. 거기 못 갔어. 왜? 첫째로 너무 어린애 안 봤는데 둘째로 아침에 맡기는 시간이 아침 7시 40분부터 저녁에는 무조건 7시면 받아야 된대. 그럼 출퇴근 거리 생각에 저녁에 도착하는 시간 생각에 애들을 절대로 그 시간에 데려도 못 가고 받는 것도 힘들어. 정말로 좋은 공무원 직책들이 아니면 회사 생활들도 솔직히 힘들거든. 근데 그 가정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이니까 새벽 5시에 갖다 맡겨도 되고 새벽 6시에 갖다 맡겨도 되고 저녁 9시 10시에 찾아와도 돼. 그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을 어린이집에 다 해결해 주니까 나는 차라리 그게 편한 거야. 어린이집 시스템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최대한 빨리 맡겨. 왜냐면 엄마들의 몸의 회복기간은 한계가 있어. 내가 6개월을 쉬고 한 달 1년을 쉬는 거하고 다른 문제거든. 그럼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애기한테 젖을 먹이고 그리고 쉬면서 다시 그 다음에 회사를 취직하게 되면 젊은 친구들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야. 맞지? 만약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생각이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이러한 여자들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편함, 현장에 대한 불편함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 근데 그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토론도 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또 전 단계 이 앞전에 먼저 그 우리가 느끼기 전에 그 학자들은 자기의 연구에서 그것이 결과로 나와서 그걸 가지고서 또 이렇게 사회에 공표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좀 그 좀 커뮤니케이션 이루시고. 아니야 나 그런 과정 그렇게... 그런 걸 지금 아니, 그런 내 말 들어봐. 아니 내 거까지 들으라고 끊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결국 정치가 그 사람들 정치는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인기 몰입이냐 안 해. 그러니까는 그 전에 우선 정치를 만약에 올바로 한다거나 정치를 움직여서 뭐 정책을 바꾼다거나 그러려면 이 당사자인 우리 저희 그 우리 국민들과 또 그 앞서서 연결하는 그 연구자들 학자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간파하고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했냐, 그지? 다 알았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그 중간의 역할에서 그 정치계 쪽에다가도 그거를 얘기할 수 있고, 또 민간인끼리 또 다시 포럼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의견을 자꾸만 키우고, 그런 그 원활한 유통관계가 없어. 그래서 그래. 그 정치도 일방적으로 저기 정책 내세울 때 보면 인기몰이 저기로 자꾸만 정치를 내세우는데, 정치도 학자들의 그 중심된 얘기를 가지고 균형 잡힌 그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하면은 뭐 그렇게 싸울 일도 아니야. 근데 그 맨날 욕이나 먹고 있는 정치고. 그래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잦춰지면 국민이 그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논리적인 시사적인 얘기는 빼놓고 지금 우리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바이는 계속 시사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해. 왜냐하면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가 내 말 들어봐. 지금 내놓은 정책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왜? 출산 당력은 그 돈이며 차라리 이사 같은 그 문제를 차라리 해결해버려. 아니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돌아선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들 나하고 지금 당신하고 이렇게 서로 이게 이해가 다 틀리잖아. 그거는 지금 3040의 마음을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네,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성세대를 야 10, 30, 40 아니 조용히 들어봐. 기성세대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만약에 내가 정치인이라면 자기 인기몰이식으로 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편없고 저렇게 하면 편없고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나같이 당장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네 이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거기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도출해서 정책을 내세우던 얘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간에 괴리가 안 생겨. 근데 그래서 당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난 그게 그 오늘날 폐단이야. 정치인이 그래서 후보자 제일 후진적인 구조가 정치야.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난 그 생각이 들고 얘기 들으면서 물론 난 기생세대고 그래 그렇지만은 나도 아까 생각나 우선 내 생각이었어. 그냥 학자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출산 장려금 얼마 주고 결혼했을 때 얼마 주고 애 낳았을 때 얼마 주고 애들 뭐 학교했을 때 얼마 주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에 정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훨씬 되겠네 그 생각을 한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이런 얘기도 학자는 다 이제 이런 얘기 다 듣고 저 상황 또 선진국 다른 나라 또 후진국 다른 나라에서 저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학자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수용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그 정치인은 그걸 가지고서 정책을 잡아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정치인이 그런 체제가 안 돼 있어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꼴찌야. 국민의 1등인데 정치가 꼴찌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는 국민이 잘해서지 정치가 잘해서 온 게 아니야. 우리 잘 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원래 우리가 잘났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줄만 이게 잘 세우고 잘 집중만 할 수 있게 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세계 1위는 금방 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얘기를 근데 본론이 갑자기 계속 정치로 그러니까, 흘러가니까 아니 아까 왜냐면 출산 정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치가 나온 거다고 그래서 정치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들이 폐단이 거기에 있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 아빠의 연단에 원래 아닙니까? 서야 되는데 그 소리야 내 내내 하는 소리가 그거야. 저는 그냥 느낀 게 정치인들이 너무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핀란드가 굉장히 코로나를 잘 극복
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그 총리가 여 막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빨리 좀 더 많은 세대가 다 같이 함께 참여를 해야 이렇게 토론하고 와 이렇게 싸우고 이게 새로 다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너무 특정한 나이대와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김치하면 태어나는 그 분위기. 이게 지금 내가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분명히 갈라지는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결국은 2030까지도 다 함께 어울려서 지금 현재 40이 겪고 있는 이 고충을 해결해주면 2030이 보고 동감해서 따라오게끔 하는 정책이 지금 제일 필요한 거야. 근데 이 40세대들도 지금 현재 뭐 직장이나 모든 것이 불안하지, 육아는 해야 되지, 사회적 문제는 있지, 돈 문제, 경제적 문제, 그 나 자신도 잃어가고 있지. 뭐 그렇다고 뭐 저녁이 있는 삶? 그런 저녁이 있는 삶의 문제가 그냥 무조건 뭐 출퇴근 시간이나 조절해준다고 해결이 되냐고. 그럼 거기서 떨어지는 경제적 문제는, 그래서 그 문제도 결국은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작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 노동 급여 시간 시간당 뭐 금액을 올려준다? 그럼 기업은 다 죽으라는 거. 기업이 살아야 사람들도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 같은 문제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아이들 육아, 지금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막을 수 있는 건 출산하면 돈 준다가 끝이 아니야. 출산하면 돈 준다가 끝이 아니라 출산을 하면 너네 아이들 키우는데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어 라는 거를 차라리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국가 세금에서도 아이들이 있으면 세금을 조금 덜 낸다던가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음으로써 추가적으로 내가 들 엄청난 부담이 아예 없어야 제가 나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 문제가 지금 얘네는 생각을 해봐. 지금 본인이 홀로 솔로 있어도 이제 부모님이 눈앞에서 이제 연로해지게 되면 부모에 대한 노후 문제, 부모를 덜 받은 그 부담감만 위에 벌써 보이는데 아이 문제까지 지금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솔로주의를 엔츠맨 나 오늘 아침에 민영이 얘기 들었어요. 진짜 빡치더라고. 이게 이놈새끼 두들겨 패까 이 생각까지 드는데 지금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 그 상황이 아니네. 내가 어찌 보면 지금 얘네가 결국은 내가 이 문제를 내버려 두게 되면 민영이가 이제 내 같은 이런 고통의 삶을 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무작정 반대를 해야 된다? 이를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도 나는 고충을 겪는데 내가 겪는 고충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문제가 분리되어 있었구나. 그런 죄책감도 드네. 민영이가 오늘 아침 정말 엄청난 이슈로 우리 집안에 던져졌네. 일거리가 또 생겼네. 이야.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솔직히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코다리 집에서 그냥 민영이 문제를 그냥 재미나게 풀어가지고 일단 우리 민영이 대답이나 끝내는 걸 끝내자 했는데 이게 지금 네. 근데 시사의 얘기는 거지 자르지는 못할 것 같네. 이게 우리한테 지금 너무 많은 걸 알려줬어. 생생한 증언이야. 생생한 증언. 아까 방금 말씀 것도 방금 40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많다고 방금 느낀 게 저희 얘기하다 보면은 아 우리 내가 다니는 회사에 선배들을 보는 거예요. 선배 여성. 맞아. 거기서 선배, 보고 아 저렇게 못 살겠다. 맞아. 나 애 못 날 것 같아 이 회사에서는 적어도. 그 생각이야. 그 생각 항상 안 난. 그러니까 항상 그 선배를 먼저 보는 거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애를 낳으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보기 때문에 그런 지금 40대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아직 해결이 하도 안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몸소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빨리 하실 때랑 지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걸 보고 있는 아래 세대는 더더욱 이제 절대 내가 절대 안 들릴 거다. 뭘 맞아. 아 절대 안 들. 안 들. 안 들. 진짜. 내가 얘를 37살에 출산했어.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34살이었거든. 정말로 욕망에 불타서 막 뭔가는 하고 싶었는데 얘를 36세 임신해서 37에 출산했는데 출산하고 임신되면서 출산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국제 사이버 대학을 신청했겠냐고. 출산 얘 6월 6일 날 출산했는데 주민신고 6월 11일 날 출산한 지 5일 만에 주민센터 떡 앉아서 출생신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뒤로 나갔어. 그러니까 그만큼 나 불안했단 말이야. 거기에 결국 내 불안감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제일 먼저 빨리 이해해 들었잖아.
지금의 한국 이 시대에서 40대의 이 고충을 해결해주면 2030이 따라오지 말라 해도 따라와. 정치인들 목표 40으로 무조건 맞춰야지. 지금 이게 40이 어찌 보면 가운데서 배척이 됐더라고 은근히. 2030으로 모두 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니거든. 2030의 마음을 바꾸려면 40의 문제점을 해결해줘야 돼. 그러면 2030이 이제 따라와. 그러니까 아내의 맛이나 그런 영화가 그래서 인기가 나는 거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젊은 세대들의 고충이 너무나. 거기서 배우들도 얼마나 많이 울어. 1년 만에 외출을 했다 하고 막 나와서 막 울고. 나도 그 은근히 공감하면서 많이 보거든. 왜냐면 내가 뭔가는 하고 싶어. 근데 내 잔등에 민영이가 있어. 민영이를 보면 스톱이 돼. 나는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도 초등학교도 똑같아. 이 초등학교 문제도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여기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학교에서 밥을 준대. 어느 때는 학교에서 밥을 안 주면 갑자기 애가 엄마 나 등심밥은? 그러면 그날에는 하루 외출 아니 서울에 일정이 있는데 애 밥 주러 내가 지금 경기도까지 내려와야 돼.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날엔 정신없이 언제다 다 전화를 해. 민호이 밥 한 끼 먹여달라고. 돈 주겠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맡기는 게 아니야. 맡길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3학년인데 이제는 지금은 지금 저학년은 그나마 맡아주는 데가 있었어. 저학년이니까. 3학년부터 이제 눈치 보여서 안 준대. 뭐 어쩌라고. 집에다 밥 혼자 차려놓고 내 나가지.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지금 집에서 혼자서 애가 밥 차려먹는 이 상황은 최소한 만들지 말라. 난 이거야. 중학교부터는 혼자서 많이 자립되지만 초등학교까지만이라도. 지금 애기 엄마들이 가장 스톱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알아? 출산해서 어린이집 졸업해서 초등학교까지. 요 시기에 엄마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다 잃어가거든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지금 아이 출산 문제를 맞으려면 여성에 대한 정책 문제 자체가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돼. 그리고 학교들에서도 아침에 학교에 나오게 되면 아침에 9시부터 수업이라도 엄마들이 이런 직장 출퇴근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한 8시부터 아이들을 받는 시스템이 있다던가, 혹시 집에서 밥 못 먹고 나왔을 애들을 생각해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준다는 시스템이 있다던가, 점심은 무조건 학교에서 먹이고. 좋은 얘기야. 학원을 보내든 어디를 보내든 거기에서 보내서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이 문제가 한 곳에서 쭉 연결이 돼서 그곳에서 끝나야지. 애들이 봐봐. 이번에도 민영이가 얘가 방학이 된다는 걸 내가 앤 첫 1학년 때 까먹고 있었 거야. 까먹고 있었 거야. 근데 오늘 갑자기 엄마 내일부터 학교 어떡해. 이게 뭐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동센터 막 신청하고 학원. 정말로 그거 알기 한 2, 3일 전에 내가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내 혼자 약도를 다 그랬어. 그리고 예수께서를 땄는데 나도 정신이 없더라고. 아침에서 여기서부터 몇 시까지 여기 가야 되고, 정심을 여기에서 돌봄센터 그나마 신청해서 돌봄센터 1학년 때 돌봄센터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통째로 나한테 왔는데 그놈 아동센터에 신청을 하다니까. 아동센터에서 그러면 아직 저학년이니까 정심을 먹여주겠대. 근데 그거는 국가 부담이 아니고 내가 개인 부담했다. 아, 내가 무조건 내겠다고. 먹여주겠다는 데 있으면 돈 내는 게 뭐가 아깝니. 그래가지고 거기다 돈을 내가지고 그러면 정신 먹고 얘가 태권도 학원을 가고 싶대. 그 태권도 학원을 어떻게 보내니까. 이게 동선이 안 맞는 거야. 왜냐면 태권도 학교에서 차라리 밥 먹고 나오면서 태권도 학원 들리고 아동센터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이러면 뭐가 맞겠는데, 결국 어느 거 하나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 동선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내가 겪어보니까 아이들 육아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이더라고. 그럼 초등학교 입학해서부터 아침에 엄마들이 출퇴근 대체로 7시, 8시 일찍이 나가잖아. 회사 모든 회사는 9시부터 근무고 조금 더 이런 회사는 그나마 8시부터 시작이야. 근데 9시부터 기준이라는 그 공무원 시스템만 맞춰도 9시부터 6시까지 기준으로 맞춰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이들은 8시 40분에 가야 되는데 엄마들은 직장까지 거리가 기본 모두 1시간 거리인데, 그럼 애를 아침에 데리고 나오는 게 엄마 마음으로서는 편하거든. 애를 학교 정문에 딜에 놓고 가는 게. 그런 엄마들의 마음이 지금 정책에는 어디에도 안 들어간 거야. 그럼 엄마를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딱 딜을 보내면 아이는 거기에서 마당에서 놀던 어디에서 놀던 혹시 아침밥 못 먹고 온 애들 아침에 학교에서 뭔가 시스템 해주고 그러면 엄마도 마음이 편하거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애 준비시켜, 남편 준비시켜, 나도 화장하고 꾸며야 돼. 그 정신없는 시간에 아침에 애
애들은 한번 앉아서 먹으면 제대로 먹기나 하니?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나마 덜 바쁘겠지? 그 문제에서 40대 지금 고충 문제가 한 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애는 아침에 학교 가서 막 놀고, 뭐 그 시스템에서 놀고 점심까지 학교에서 안전하게 먹어. 그리고 오후에 학원이라든가 어디 가면 좋고 안 가면 웬만해서 학교 마당 한 곳에서 애가 있었으면 부모 마음으로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지. 그러면 그 문제를 그러자도 여러 번 다른 곳에서 내가 얘기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대한민국의 학교들은 100% 사교육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개인 학교들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오히려 출산 잔여금이 아니라 거기를 들어가서 우리가 이만한 예산 주겠으니까 너네 이만한 거 늘려 라고 하면 이게 안 늘어나겠냐고. 그걸 사교육이라고 떼어놓지 말고. 그 문제를 내가 그때 학교 갔을 때도 물어봤어. 왜 이 돌봄을 저녁까지 안 하고 돌봄 교실을 방학 기간에 돌봄을 해도 몇 시부터? 오후 2, 3시 요렇게 딱 반지뻘로 나 그 시간만 해. 한 10시부터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왜 돌봄을 하면 하루 종일 안 하고 이렇게밖에 안 하고 뭐 학교 시스템이 어떻고 저렇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문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돌봄 교실이 현실적인 돌봄 교실이 아니라 돌봄 교실이 이름의 돌봄 교실이야. 그러면 그 돌봄 교실은 누구의 기준인가? 직장인 기준이 아니라 집에서 애 엄마들 있잖아. 하루 종일 애한테 치다기에다가 낮에 잠깐이라도 외출을 하고 싶은 엄마들의 그건 거야. 근데도 그 돌봄 교실 추첨 나 참가해봐서 알거든. 막 떨어지니까 발을 동동 구르더라.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대한민국의 출산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 그래 인정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를 키워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소리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교육부에서 할 일인데. 근데 이게 그냥 교육부 문제만 떠놓고 할 게 아니야. 여성가족부. 나라에서 정부 자체가 예산을 정책을 할 때 정치인들부터 자체가 타켓을 누구로 정하냐 하면 그 타켓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들으면 아이들을 조금 아침에 일찍 하면 회사 생활이 자유롭고 회사 생활을 본인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 별로 아침 한 끼를 안 먹이는 사소한 일이지만 직장인들한테는 엄청난 문제거든. 그리고 아침 점심만 학교에서 아이들 해결해주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아동센터 못 가는 애들은 또 어쩌는데 집에 와서 혼자 먹잖아.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엄마들이 가장 걱정 문제는 애들이 아침에 나가서 너무 동선이 많게 되면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휴대폰만 봐. 회의하다가도 애 전화만 뭐 애 전화입니다 이러고 뛰쳐나가 봐. 이 40대 100% 공감할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어디서 어디까지 무조건 야 애 낳으면 돈 3천만 원 준다 돈 300만 원 준다 아이고 3억 준다 해도 그게 쉽지 않을 거야. 오빠 3억 준다 해도 안 된다잖아. 아 그래.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야.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가 안 이쁘냐 내 아이가 부담이냐 그건 아니거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사람 생이라는 게 그냥 내 환상으로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 그런 문제 때문에 민영이를 맨 처음에 그 끌어안고 부담했을 때 일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뭔가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그때 과감하게 그걸 포기했거든. 근데도 그때 당시에도 진짜 고충이 많았지. 그렇지만 그런 고난을 겪었어도 지금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유지를 했잖아. 그러니까 후회는 안 해. 그러나 분명히 그때 당시 그 어려움이 누군가는 또 그걸 겪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잊고 있었던 거지. 오늘 네 얘기 들으니까 내가 지금 다시 생각나간 거고 우리 민영이 입에서 솔로주의 말이 솔로주의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 얘기까지 남자야 남자 그 남자인데도 이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출산의 가장 문제점은 여자한테 어? 여잔데 여자들이 마음이 열어야 출산 문제가 해결이 돼. 그래. 근데 얜 남자야. 남자애가 이 얘기를 할 정도면 여자애들 부담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다고 지금 욕할 게 못 되네. 나 솔직히 예전엔 욕했거든. 뭐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이래. 근데 지금 우리 민영이한테서 그 얘기를 지금 또 들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더 심각했던 거야. 아 이건 남으면 안 되지.
사실 그러니까 엄청 힘드시잖아요 사실 출산을 육아 그 과정 엄청나게 힘듦에도 그 이상의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하는 건지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겪어보지 그 행복을 겪어보지 못하는 저희 세대는 아 그게 공감할 수가 그러니까 없는 거지. 되게 기쁘겠지만 근데 그만큼의 엄청 힘든 거라니까 그냥 나 그 행복한 거는 모르겠고 일단 그것만 포기하면 거야. 내가 뭐 그도 돈 벌어서 여행 가고 뭐 자유롭게 더 많은 취미생활 하고 예, 그렇게 해버리지 뭐 이러고 그냥 다른 지금 20, 30대끼리 그냥 기혼주의 뭐 결혼 안 한다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가 막 우리 저 정말 애기 낳고 싶으니까 뭐 정책 좀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왜냐면은 아 난 모르겠고 근데 또 저기 더 이상한 거 준다네 그냥 뭐 약간 되게 먼 나라 이야기인 거지 정책은 엄청 열심히 해서 야 네. 우리 이거 준대 근데 얘네 입에서 이상한 거 준다네 라는 소리가 이거 정치인들이 아, 들어야 되는 거야 아 준다는데 모르겠고 우리 그냥 놀러 가주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어디 여행 갈까?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 엔트맨은 이제 TV로 그 집 팔아서 여행 간다는 애들 내 네.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 네, 여러분 일단 삶의 가치관이 아, 또 끊자니까 또 시작한다 진짜. 가치관이 많이 차이가 나 여러분 그 말씀만 우리 세대는 이 나라를 기초로 일군 사람이야 그 왜냐면 아니야 이거 끊고 나 내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잠깐만 끊고 여러분 우리 아바의 강제동료 네 오늘 영상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초 건강을 흔들면 어떡하나 야 어? 또 하나는 또 변화는 해야 될 거는 어쨌든 출산은 떨어지는 거는 받아들이고 근데 그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전문가들도 모르고 왜냐면 아무도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지 뭔가 새로운 걸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가온 미래는 미래학자가 나온다 연구를 하지.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 정말 처음으로 풀어야 되는 지금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더 발전이 되는 게 단순히 뭐 노동으로 그동안 뭐 산업이 발전을 해왔다면 지금 뭐 저도 뭐 AI하고 하지만 더 인적 다 뭔가 뭐 뭐라 해야지 더 자동화 시키고 그러니까 적은 사람으로도 더 큰 경제를 이끌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도 돼야 되는데 사실 줄어들어 기한 줄어들어 근데 최근에 뭐 일자리 창출한다고 공무원도 엄청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공무원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공무원이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야 소미자 수준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지 뭔가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출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를 그만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공무원 이렇게 좀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교육을 예, 뭐 다른 뭐 소프트 막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데로 또 교육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정책이 두 개로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 실적을 눈에 당장 보이기 위해서 네. 일자리 창출을 우리도 그냥 맨날 일자리 창출 기업이면 또 뭐 혜택도 많이 주고 세금 뭐 이렇게 좀 지원할 때 보면 우선 또 해준다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세금 잔치지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더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거를 키워지지는 않는 거야. 네, 당장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거 일자로 많이 입고 저기 그냥 뭐 지금 채용하면 임금에 1년 동안 뭐 2년 동안 몇 프로를 지원해줄게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아쉬운 사람은 좋지 좋은데 그런 방면 그건 그래도 나은 거예요 왜냐면 그 초기 기업은 상당히 개발 단계가서부터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직업인데 뭐 공무원은 수도 없이 막 숫자를 늘린다든지 그냥 그래서 과시적인 효과만 노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큰 세금 잔치고 하여튼 근데 나는 아까 그 출산 정책에 대해서 돈을 나라에서 쏟아부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사자들한테는 다가오지 않고 다 그게 좀 진짜 뭐 그냥 뭐 서로 소 닭 보듯이 하는 그런 거니까
이걸 어떻게 다가가서 효과 있는 정책을 구현할까 그런 걸 진짜 나 개인적으로 생각은 몇 번 해봤지만 오늘처럼 진지하게 얘기한 건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나도 기존에 정치인들이 하던 얘기를 그럼 그렇듯하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딱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뭔지 다시 보니까 나도 기존 정치인들이 했던 얘기나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안을 위해서 그리고서는 전문가 집단이 그래 왜 있어 학자들 그 사람들이 그 전체적인 그 연구를 해서 자기들이 제시를 하면 그거 가지고 사회에서 받아들여서 그 사회에서 공동 어젠다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정치에도 이렇게 좀 자꾸만 투영을 하고 해서 이렇게 나라가 하나씩 이렇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체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안 돼 있어. 그래서 정치가 후진국이야.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정치가 그나마 좀 나 때문에는 아마 그게 사회의 그 어떤 문제들이 학자들의 손을 거쳐서 잘 다듬어져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정책을 정치인들이 그냥 도입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체제가 우리나라는 별로 소용이 물론 있는데 그걸 다 정치적 목적으로만 써. 그래서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거 생각지도 않게 이게 길어졌는데 오늘 하여튼 중요한 얘기 나도 오늘 그래서 날 많이 배웠어요. 그럼 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하냐.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인구를 자신들에게 생산이 안 되면 외국인을 들여오자. 그거거든. 가장 쉬운 거예요. 이민만 받아들인다. 한국에 오고 갔다는 사람 너무 많아. 일자리가 여기 뭐 자기들 생활 때문에 뭐 많이를 얼마인지 할 수 있고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는 그래서 근데 그 너나 그냥 없이 그냥 막 이제 외국인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이제 정체성이 이제 흔들려질 수도 있고 문제 그런 것도 있고 문제가 있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마 그런 문제 있어. 그러니까 미국 같이 큰 나라는 인구가 거기는 인구 증가율이 그 큰 나라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건 미국인이 자꾸 유입이 돼서. 그것도 외국인 들어온 사람들도 거기서 그냥 다 그냥 애를 더 많이 낳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본질적으로 보면 애들 한 두 명, 세 명 낳아. 보통 보니까. 그래서 살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국을 따르려면 땅이 적고 또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어떤 우리만으로 대해서 체제를 지금 잘 발전시키면서 이걸 다 이렇게 도입을 하려면 그래서 이건 진짜 오늘 생각지도 않은 얘기가 나 진짜 생각지도 않았어. 그냥 가볍게 밥 먹으려고 한 얘기인데 민영이 주제가 이렇게 큰 주제로 이끌어 나왔지만 무협에 아 성기혁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러고 아닌데 뭐? 아, 처음에 얘기 두 분이 그냥 아 성기혁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부터 문제야 엄청난 이 문제가 아니 난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네. 근데 민영이의 그 작은 한마디가 이렇게 그 폭탄소년인 거야 저게. 아, 왜냐면은 이게 10대에서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된 우리나라 역사 그 정도의 5000년 역사 중에서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10대에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동안 이제 한 30년간 싸웠던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네. 이제 심각하게 이제 벽이 딱 보인 거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그렇지. 아이고 여러분, 우리 민영이 폭탄 선언 문제가 이렇게 정치, 시사, 지금 현재 겪는 것 중에 문제, 출산 문제까지 이렇게까지 얘기될 줄은 몰랐어요. 시작은 민영이 폭탄 선언으로 시작했던 문제인데. 와 근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나도 생각 못했던 과거에 내가 분명히 내가 겪은 문제를 2030 세대가 그렇게 힘들어 부담을 했구나 라는 문제를 나도 오늘이야 실감하게 됐고 아 생각보다 이 문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을 했으면 좋을지 진짜 모르겠네.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분명한 거는 10대 30대 40대 60대 이 4개의 세대가 갈등을 겪는다는 거는 분명히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편은 분명히 갈랐습니다. 3대 1! 예! 10, 30, 40 때는 공감! 아바이동지 기성세대. 기성세대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근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기성세대 너무 뭐라 세우지 마. 기성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쓴 거야. 기성세대가,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열매를 이제까지 지금 이르게 한 게 기성세대야. 근데 그 기성세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그 옛날에 고생을 모르고 우리는 다 고생하면서 살았어. 그렇죠? 지금 고생하는 세대가 아니야. 그러면서 있는 걸 누리면서 하는 거는데 누리는데 우리는 자신을 나라를 위해든가 그 타인을 위해서 바치는 그 마음으로 살았어. 아니 지금은 자기 생활 위주로 해서 자기 생활이 편하고 자기 생활에 그 영향이 끼치지 않으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활, 자기 목표, 응? 자기 가치관 그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 기성세대의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는 이게 정책적으로다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많은 그 토의가 컨센서스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얘기 또 자꾸만 그런데 아니 그래서 고용한 다음 것까지만 얘기할게. 기성 지금 내 말을 얼마나 곱게 들었나 봐. 어? 기성세대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기성세대도 2030을 무조건 지금의 2030을 아, 지금 역할 필요도 1:3이라 그랬잖아. 1:3 그러니까 내가 월열 받았지. 왜 1:3이냐고 지금 얘가 아까부터 역피라미드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그 역피라미드가 지금 출산의 그 부담 그 문제뿐이 아니라고 거긴 이 기성세대가 함께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성세대하고 2030세대의 문제를 서로가 함께 통합을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왜냐면 지금 기성세대들은 2030세대를 상당히 많이 욕해. 우리 때는 저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자같이 그래서 빨끈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만 볼 거 아니거든. 그러면 40대가 중간에서 잘 해봐. 그게 최고야. 중간에 40대밖에 없고. 중간에서 40대가 위에만 잘 듣고 밑에 사람 얘기 잘 듣고. 야, 이 세대별 갈등 만들겠다. 방송하다가 이러다가.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그 주제 속에서 정말로 이러한 세대별 같은 이 사회 안에서도 세대별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욕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 제 채널에 와서도 요즘 젊은 층들을 많이 욕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새롭게 그런 시각을 다시 봤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저들의 저 부담, 역피라미드의 그 부담 문제를 과연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이며 현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 내가 가장 끔찍하게 아끼는 내 아들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올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문제가 저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저한테 다가왔다는 게 이게 음력설 전날에 우리가 지금 이 밥을 먹으러 나왔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끝내야 되는데 저도 결국은 말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제 장본이 우리 10대 아들. 됐습니다. 네. 이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도 깜짝 놀랐고 저희도 절대 집에서 그렇게 교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네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우리의 소통, 여긴 어디에도 정답이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냥 서로의 의견. 제발 싸우지는 마시고요. 욕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직은 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남남북녀의 김종필, 네, 김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